자, 목동산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 신월동 일대를 어떻게 보면 신월동 일대가 시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통에서 좀 배제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 강서하고 이 양천 일대, 특히 양천 일대죠. 이 신월동, 목동, 그 다음에 뭐 신종로 이렇게 세 가지 동이 갖고 있는데 신월동 일대가 시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양천구가 시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이 목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월동에서 당산역 연결되는 구간은 10.87km로 지하 정전철을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 또한 예비 타당성 통과를 못했습니다. 자, 예비 타당성 통과를 못했는데, 자, 서울시에서는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비 타당성에 대한 경제성 비율을 10% 낮추고 정책적인 부분을 10%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즉, 이 서울의 이 예비타당성 경제성 비율이 계속적으로 통과를 못하는 이유는 비수도권 대비했을 때 서울의 토지보상값이 많이 나오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토지보상 금액이나 요소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공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경제성 비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니까 경제성 비율을 좀 낮추고 대신 정체성. 서울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이 정책성 비율을 높이는 걸 정부에 건의를 했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반영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강북 횡단선이나 목동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 또 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목동 일대, 보면 우리가 지금 5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 6단지나 7단지 같은 경우는 뭐 오목교역을 통해서 뭐 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목동 1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9호선이 있긴 하죠. 신목동역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동 12단지나 그쪽 라인들은 이제 2호선 지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목동 1대가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교통 수요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로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이 서울 양천하고 강서 일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호재 개발 부동산 정황이 간접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예비 타당성을 경제성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강북 횡단선 목동역을 정차하는 부분이 있죠. 또한 강서 일대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요. 이 강서구청장님이신데, 자, 실제 강서구청 이제 사진 갖고 와봤고요. 자, 이 다섯 개 화곡동이하고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 10곳인데, 지금 현재 7곳이 지정이 됐죠. 곳이 되었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 서쪽 라인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동 일대, 목동선 이야기도 좀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이 8월 달에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발전망을 구성하는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공항 일대, 강성 일대, 노후 주거지 관심도도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에 맞춰서 자 일단 마곡 일대가 어떻게 보면 강서구 일대 가격이 어떻게 보면 표본할 수 있는 시세가 있겠죠. 자 강성 일대 보면요. 자 단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마곡역이 있죠. 5호선 마곡역이 있고, 바로 가깝게 마곡 엠벨리 12단지 아파트 가격을 보면요. 자, 2016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 용적률 235%입니다. 235%로 많이 쓰진 않았는데, 15층짜리, 최고층이 15층짜리 이제 건물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19제곱 기준 봤을 때 거의 한 13억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곡 일대 같은 경우, 이제 좀 새 아파트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낙후된 지역들은 상당히 물론 뭐 우장산 뭐이나 좀 강서 힐스테이트나 뭐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높은 가격도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양천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물론 교통 같은 부분에도 약간 배제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도 제한 잡혀 있는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완화된 것들과 함께 뭐 모아타운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상당히 가치를 끌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고요. 자, 지난번에는 제가 뭐, 저, 대장 홍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목동선 예정할 수 있는 목동, 목동역을 통해서 등촌역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과 함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선 같은 경우가 확충이 된다고 하면 이 서해선 초록색 구간이거든요. 이 김포공항까지 연결된 서해선 구간과 함께.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김포공항 지금 현재 철도망이 어마어마합니다. 공항철도 5호선,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이 9호선도 있죠. 그다음에 서해선도 있죠. 그다음에 경전철, 김포 경전철 골드라인도 지금 다니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김포공항이 공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내선과 그다음에 일부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도 있지만, 수도권 서남부 라인과 그다음에 경인 지역에 많은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인근 어떻게 보면 지금 동쪽 라인, 지난번에 동쪽 라인 강동 일대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 중에 보면 하남 일대,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남양주 일대 개발되는 부분들이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유입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강서 일대 또는 양천 일대 또한 이뭐 경기도 부천 위에 김포 있죠. 그다음에 고양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도 이 서해선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일대 저평가된 지역 또는 노후화된 지역들, 앞으로 개발 호재가 될 만한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이 등촌 염창 일대, 이 보면 이 지역 일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보면요, 목동이나 이쪽, 아까 등촌 일대도 모아탕원 뭐 강서구에서 뭐 같이 뭐 자치 공모 관련돼서 좀 추진한 요소들이 있었죠. 이 일대 지역들 상당히 좀 노후화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김포공항 오른쪽 방화동 일대나 뭐이 공항동 일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후화된 지역, 특히 방화 같은 게 모아타운 또 진행되고 있고, 방화 뉴타운 또 재개발 또 진행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바뀐다고 하면 상당히 이 마곡이라는 일자리 편의 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왼쪽에 교통 라인 다양한 교통을 통해서 사통팔달 갈수 있는 지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나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우장산과 이 화곡역, 특히 이 까치산과 뭐 우장산 라인에 모아탕 추진한 지역들이, 화곡동일 때뭐 전세 사기 이야기를 많이 있었지만,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보증보험을 다 가입하고 전세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보니까, 뭐 과거처럼 불안한 투자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상당히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지역을 포인트 잡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제가 뭐 저희가 또 라이브에서 뭐 특정 지역을 뭐 공개적으로 또 어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시청 영상을 또 보시고 참고하시거나, 또는 뭐 궁금하신 부분들 또는 뭐 어떤 투자처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신 부분들은요, 또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각자 각각의 개발 호재에 맞물려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들,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